오늘의 두 번째 그래프 만나보겠습니다. 오, 도자기인데요. 빛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 또 우리 박학다식하신 권현다식 이거 뭡니까? 저는 네. 이 청자가 좀 찌그러졌다고 하면 오?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지금 각이 안 맞아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정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옆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약간 납작하죠? 말씀하신 들어갔어. 대로 오, 지금 이렇게 돌리면 오? 오. 야, 이거 날씬해요. 도자기 하면 그냥 원, 다 원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모양이 이상하죠? 찌그러져 있어요. 네. 일부러 누른 것 같기도 근데 또 하고. 학도 있고. 아, 근데 문양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나무도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런 모양은 처음 봐요. 문양은 너무 예쁜데요. 와, 학이도 날아다니고. 문양은 굉장히 화려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모양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특이해. 네. 양옆에 눌렸는데 이거 네.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그거는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저 만들기 시작부터 모양을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원래. 그래서 저런 도자기를 우리가 편병, 말 그대로 평평하고 납작한 병이라는 말을 한 거죠. 네. 네. 의도가 있는 편병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네. 편병이라고 하셨고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납작한 편병을 만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아, 네. 편병을 만든. 1번 사용 편의. 운반 혹은 이용하기 편해서 2번 미적 감각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3번 종교의식 특정 종교에서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4번 제작 장소 제작된 가마터를 표시하기 위해 1번이 뭐였죠? 사용 편의 저는 그거로 가겠어요. 나 실용적으로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와 아까 생각이 좀 깼던 게 옛날에도 네. 이렇게 문양 이게 모양이 좀 다르게도 이렇게 제작을 하셨구나. 네네네. 저희도 이게 꽃병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벽에 좀 이렇게 뒤에 딱 붙일 때는 또 이렇게 사과 꽃병을 사용하거든요. 좋죠, 좋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뭐 사용할 때 좀 한 구석이라든지 벽면에 딱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 네, 활용을 위해서 공간 활용. 네. 잠깐만요. 너 뭘 또 잠깐만요. 제가 각을 좀 볼게요. 아니 뭐죠? 야, 이 양반 왜 거기를 왜 가세요? 뭔가 지금 아니 왜냐면은 네. 이쪽에서 보니까 네. 사실은 아까 어느 쪽이 기울어지고 이게 좀 불규칙하게 기울어진 줄 알았는데 네. 정확히 뒤쪽에서 사각으로 보니까요. 네. 그래도 나름 일정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화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동글동글하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왜 귀한 집 손자가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들이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네. 이동할 때 사실은 부딪히면 깨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풀 넣든 뭐 어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뒤에 보니까 정확히 해서 저도 이동할 때 편하게 사용 편의. 1번. 자, 저기 요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요거 네. 조금만 좀 뭐 아나운서 강성화 씨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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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 지금 선생님 네.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네. 뭐야 또 갑자기 뭐야? 느낌이 와. 왜? 아니 말씀하세요. 느낌 와요. 이거 미적인간각이에요. 미적인간각. 갑자기? 갑자기? 야. 이 양반이 또 그걸 낼름 주워 먹는 거야.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막 느낌이 왔다니까. 그럼 두 분은 1번이에요? 그럼 뭐 딴 길로 한번 가봐야지. 아니 권영찬 씨가 미적감각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네. 미적감각이 몇 번이었죠? 그게 2번이요. 2번이에요. 제가 1번입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아니 뭘 또 가봐요. 아 맞아요. 권영찬 네. 씨가 미적 감각으로 바꿨습니다. 예. 네네네. 정한기수 씨. 네. 저는 뭐 학교 다닐 적에 네. 조금 복잡하면 그냥 굴렸습니다. 1번, 2번 나왔으니까 그냥 나는 이 길로 가련다. 저는 3번이 뭐죠? 종교의식. 네, 그러면 4번입니다. 저는 4번입니다. 제작 장소. 네. 아 어디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과연 답은 네. 무엇일지. 지금 종교의식 빼고 다 나왔는데 네.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 사형 편. 저죠? 저죠? 네. 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정답이에요. 왜 바꾸셨어요? 어떤 사형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위원님? 네, 원래 저런 편병은 원래는 중국에서부터 제작돼서 사용한 도자기인데 일찍이 이제 토기로서도 편병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청자로 만든 것은 한나라 때예요. 그러니까 이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납작한 편병은 중국 북방에
이민족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왜냐? 유명민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말을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말 안장, 말을 타고 다니니까 이 말 안장에 이 납작한 그 편병이 뭐 이런 그런 걸 운반하기가 상당히 편의를 네. 갖게 되죠.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편병을 만든 거는 아마 꽤 사실 오래된 거죠. 에,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한쪽 명만 평편하게 만든 편병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의뢰품처럼 양쪽 면이 평평한 모양을 갖춘 그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게 고려시대부터예요. 아, 고려시대부터. 에, 그때가 그러니까 25대 충렬왕 때죠. 에게 충렬왕은 원나라의 부마였죠. 그렇죠. 충렬왕이. 네.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는 이민족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원나라의 편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유행을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편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뭐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누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제 생각에는 예. 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네네. 왜 판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 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아, 껴서, 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 나무 판자 껴서. 위원님 이거 어떤 방식으로 만듭니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두 가지군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레질로 이 밑굽서부터 이 꼭대기 주두하니까지 만든죠. 동그랗게 그다음에 네. 지금 우리 권영창 씨 말씀대로 판자나 이런 걸로 옆을 두드리거나 양쪽 면을 두드리거나 누르고 네, 눌러서 만들죠. 아, 네. 그 그러다가 그 다음 번에는 이제 뭐가 있냐 원반 같이 두 개를 만들어요. 아. 네. 그러다가 두 개를 합쳐서 붙여서 아.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둥이를 붙이고 굽을 붙여요. 그렇게 붙여가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 원반을 만드는 데는 모양이 완전히 이제 평평하게 되죠. 일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편병의 역사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문양을 보겠습니다. 네. 네. 문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예뻐요. 일단은 이 윗부분부터 문양이 심상치가 않은데 여기 그죠? 목부분부터 네. 여기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는 이 문양은 뭡니까? 그게 연판문이죠. 연판문이요? 네, 연꽃잎을 펼쳐놓은 것이죠. 저 연판문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 물건이 비봉화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네. 것이죠. 보통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연판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문양을 살펴봤고 넓적하게 들어가 있는 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화가 근데 정말 그죠? 지금 봐도 너무나 정교하게 그러니까. 잘 새겨져 있습니다. 딱 봐도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여기 있는 국화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 봐.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 정말 학이죠, 저게. 학을 지나서 학이죠. 반대편에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 요거. 이거 뭘까요? 요거는 문제입니까? 아니,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목화세요? 아니 목화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목화섬이 팡하고. 목화가 목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위원님 이거 무슨 꽃인가요? 꽃 중에 왕. 네, 왕. 그러면은 이제 한문으로 화중지왕. 화중지왕. 네. 그러니까 모란이라는 뜻이죠. 모란. 네. 그래서 모란하고 이제 국화의 꽃 모양이 룡화형으로 되어 있는 창 안에. 문양을 표현한 거죠. 능화형은 마른 모 꽃잎처럼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는 꽃 모양을 말하는데 그건 창처럼 틀을 잡고서 창자 틀을 잡고서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죠. 네. 자 지금 뭐 옆에 이제 학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연판문도 있었고요, 모란의 국화까지 문양이 멋지게 쫙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뭐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정말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다워요. 열심히 아니 나는 예. 섬세하고 모란도 모란인데 나는 이 학이 탐나네. 너무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예. 날고 있어. 구름을 향해 뭔가 하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를 또 하나 드리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네. 이 도자기를 보면요. 장수를 나타내는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 안에. 그렇지. 그렇다면
이 도자기 문양 가운데 장수를 상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 네. 1번 국화, 2번 구름, 3번 모란, 4번 학. 저요? 전효실 씨? 2번 구름 가겠습니다. 구름은 장수와 상관이 없다. 없죠. 구름은 뜬금없죠. 뜬금없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거.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럼 구름. 저는 국화로 하겠습니다. 국화는 장수가 아니다. 네. 왜죠? 왜냐면은 국화가 사실은 피었다 지었다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매년 피긴 하는데 네, 네. 이게 오래가진 않잖아요. 근데 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시사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학도 마찬가지고 모란 같은 경우에는 팡하고 터진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중지왕? 꽃 중에 꽃인데 그 꽃 중에 꽃 왕을 빼면 심심하죠. 아, 저는 그 권영찬 씨하고 조금 반대되는 게 다르게. 국화가 아니고 저는 모란이에요. 모란이 그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그 모란시장의 역사는 너무 길어. 그래서 그건 장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모란. 무슨 모란. 모란. 모란시장에 갔다 와봐. 느낀다니까. 자, 알겠습니다. 사라지면 난리야. 아니, 네. 성남 모란시장에 아무튼. 현대적인 해석인데요. 황기순 씨는 황기순 씨 모란, 모란. 전효진 씨 구름, 권영찬 씨 국화. 학은 장수일 것이다. 세 분 다 두 분 의견이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자, 과연 장수를 상징하는 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 모란이죠. 아, 모란시장이 맞았네. 그래. 모란시장을 갔다 와보니까. 위원님, 근데 그 국화가 왜 그 장수를 상징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국화는 사군자 중에 그렇죠. 에, 하나로 네. 이제 절개를 지켜주는 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죠. 에, 그런데 중국에서 옛부터 이 음력 9월 9일 중량절이 되면은 국화차나 국화주를 마시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그 풍습이 있었죠. 예, 그래서 국화가 장수를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중국에서 이 네. 중양절에 국화차나 국화주를 먹는 풍습 때문에 네. 장수를 상징한다. 모란은 화중지왕, 부귀영화를 뜻하는 거였어요. 시장이 아니고. 아, 모란시장. 부귀영화. 네. 아, 네. 시장 과 또 네. 통하기도 하네요. 네. 모란이 네. 부귀영화를.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는 오늘 나온 이 그래픔. 잠깐 설명했을 때 네. 고려시대라고 네. 하니까 원나라도 그러니까 얘기했고. 편병이 만들어진 거는 뭐 고려시대라고 하셨고 오늘 나온 물건이 언제인지는 사실을 아직 얘기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보관 상태는 너무나 깔끔하죠. 만약에 고려시대라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건데. 이거 300년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네. 아. 그냥 왠지 3자가 떠올라서. 300년 정도? 왠지 3자가 떠올라. 예, 이건 내 추측인데 네. 이게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KBS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아주 고귀한 도자기를 오늘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더라고. 엄청나게 귀한 거야. 역시 방송 경력이. 그러니까 네.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저는 1700년 정도. 700년. 많이 봅니다. 위원님 이거 몇 년 정도 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양쪽에 평평하게 만든 그 편병은 충렬왕이 13세기 말쯤에 이때 제작된 것으로 내가 추정을 합니다. 이거 귀한 거야. 어마어마하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자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명의 시간 드립니다. 예, 네, 위원님, 저 이 편병을 저 지금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편병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글쎄, 저런 편병은 뭐 덜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의뢰품처럼 문양이 저렇게 다양하고 그렇죠. 예, 문양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상당히 귀합니다. 상당히 귀합니다. 저는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 편병 외에 더 납작한 편병. 납작한 거, 완전 납작한 네. 거. 어떻게 더 납작한 편병이 있어요. 네. 납작한 편병이 있는데 시소성에 의해서 납작한 편병이 높게 평가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물건은 문양이나 모든 형태나 모든 게 아름다워야 종합적으로. 높게 평가돼요. 네, 종합적으로 됩니다. 이 청자는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네. 색깔 상태나 요거 제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문가야. 좋습니다. 네, 오늘 의뢰품은 사실 빛깔은 상급이에요. 빛깔 상급. 저런 문양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제작 수준 그리고 또 제작 수준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것을 상급으로 봐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자값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 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과 확인해 보죠. 황기수 씨 7억 원. 7억. 전효실 씨 1억. 1억. 와. 권영찬 씨 7,500. 저는 사실 1억 네. 5천 썼다가 조금 줄였는데 네. 그래도 1억의 가치는 충분히 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잔고 개수가 똑같거든요. 떨린다. 과연 어느 분이 가장 가까울지 지금 공개합니다. 1억. 양쪽 면이 평평하고 상간 기법으로 다양한 무늬가 들어있는 청자 편명의 추정 감정가. 자, 올라갑니다.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야. 100만 단위 넘어가면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5천,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얼마입니까? 1억 5천. 이야, 전효실 씨가 가장 가까워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정확하게 썼었네요. 1억 5천. 네, 오늘 사실 의뢰품을 보면 뭐 빛깔 좋지, 형태도 괜찮지, 뭐 저 문양도 좋죠. 뭐 사실 이제 흠이라면은 밑부분을 잘 보시면 조금 흐리죠. 그런 것만 사실 반듯하게 제대로 유약도 잘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면은 오늘 평가액에 뭐 한 세 곱 이상. 네. 오늘 오래간만에 색깔 좋은 거 잘 봤어요. 네. 자, 지금까지 청자 편병 함께 하셨습니다.